네, 안녕하세요. 구창원의 인물 탐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멀리 오셨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와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구창원의 인물 탐구에서요, 정말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책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역강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주역이라는 거 정말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이 주역 강의는 서울대학교 대학생 권장 도서로 이 100권 중에 들어가 있고요. 또 보니까는 2009년도 상반기 베스트셀러 분야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책만 해도 벌써 20몇 세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주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함께해 주실 분을 찾다가 우리 서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초아서 대원이라고 합니다. 예, 초아 선생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역 강의라는 책을 갖고서는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걸린 책인가요, 시간이? 공부하기는 한 30년 넘게 했지만 쓰는 데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거 책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변화 경영 전문가 구본용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구본용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근데 그건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책의 그 모체가 되는 것은 세로프로 다시 읽는 주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서 그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을 그 구본용 선생님께서 보시고 읽고 난 후에 자기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구세님 말씀에도 자기가 어떠한 책을 읽고 그걸 뭐 이렇게 좋아서 작가를 찾아온 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니까 좋은 책도 쓰고 했으니까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세님께서 제일 첫 번째 강의를 주택공사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특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었고 참 아쉽게도 한 1년 전에 구 선생님이 사실 갑상선 암이 심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저는 뭐 구본용 그 소장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처음에 몰랐고요. 이 추천의 글에서 굉장히 그 낯익은 글씨체더라고요. 이게 누굴까 하고서는 뒤에 누가 써주셨나 했더니 바로 구본용 선생님께서 추천을 직접 써주셔갖고 이 변화에 대한 그 전문가 아니십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주역을 가지고 변화를 읽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역을 가지고 보통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주역은 사실은 역자, 시울리자 또 변화할 역, 뭐,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영어로는 The Change of Book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책이라고 한게 주역입니다. 근데 네. 주역의 사상은 뭐냐면 시간을 설명해 놓은 책인데,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흐르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이 자기의 시간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고, 또 어떤 그 흐름을 잘 따라서 자기의 길을 성취하도록 가르쳐 놓은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시간을 찾아가는 세상의 시간과 맞춰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시간, 이 우주의 흐름의 시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국가나 사회가 흘러가는 시간, 네. 내 자신의 시간, 이세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의 시간까지는 우리가 못해도, 이 세상의 흐름의 시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하고를 정확하게, 은밀하게 잘 견주어서 어느 때가 올 것인가를 측정해내는 어떤 기술이 주역에서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초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제부터 역학을 좀 하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상한 색다른 집안에서 낳았습니다. 아버님이 스님이었고, 또 그다음에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역학을 했어요. 네. 하다가 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 대한 모멸감을 가지고 자라왔는데
제가 군 제대를 한 일주일 앞두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당신이 하던 직업을 하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욕학을 하라. 예, 그때 제 나이가 23세였는데, 그 이제 그 군에도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일찍 갔죠. 네. 그래 나와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역학을 시작한 것이 현재 그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역학을 하면서 내가 그 점수학을 배우기 위한 제일 모체가 되는 책이 주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주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시작을 하게 된 거네요. 뭐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건 예, 아니었고. 그런데 예, 예. 이제 만일 할 바에는 최고의 점술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역을 공부해 보니까 주역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분의 책을 읽다가 이게 무엇인가 해석의 잘못이라 생각이 들고 해서 원서를 천필만독할 생각으로 사실은 천번 쓰고 만번 읽으면 언젠가 주역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해서 그걸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주역은 점서가 아니라는 그런 걸 알게 되어가지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필만독이라고 하셨으니까 30년간 그러면 계속 본문을 쓰신 건가요? 쓰고 읽고 그랬죠. 아주 무식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30년 만에 그 내공이 8개월 만에 그냥 순식간에 책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그걸 풀이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고전을 많이 읽자 하면서도 굉장히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주역 책이 그 교수님들이나 또 철학을 하시는 박사님께서 쓴 것이 왜 현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지 하면요. 네. 주역 책은 지금부터 한 2300년 전 주나라 시절의 책인데 물론 그 한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문장이 책이 주나라에 와서 그게 집대성 되었으리라 봐집니다. 네. 그 이후에 진시 황제가 분시갱류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분시갱류가 뭐냐면 중국에 있던 모든 서책들을 불살라버리고 네. 정치를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친구가 학자들이고 뭐 머릿속에 든 사람이 돼서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시황은 50세가 될 때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네.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다음 국가가 들었을 때 보니까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있던 뭐 어떤 숨어 있는 은자들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그 한자를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역학을 할 때 옥편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부산에 가면 보수동 골목에 그 헌책방이 있는데 네. 그 헌책방에 대륙서점이라는 서점의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꾸 흐른 옥편만 찾다 보니까 공짜로 하나 뭘 주더라고요. 그게 네. 바로 구한말 시절의 옥편인데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어려워서 글을 찾다가 좀 형편이 돼서 신옥편을 사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한 50년 내지 100년 이내에 일어났던 그 서책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네. 분시갱류를 일으키고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시절을 흘러오는 그 한자의 그 흐름을 갖다가 현재의 옥편 그 우리가 배운 한자어로 무리하게 주역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면서 내가 감각적으로 그 주역의 그 원래 본문을 찾아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은 쟤도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가 나와서 좀 더 알기 쉽고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될 수 있는 주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주역 강의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챕터별로 다 다른 주제를 갖고 하니까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필요한 내용만 딱 하면은 쉽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많잖아요. 특히 뭐 구덩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걸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감이라는 한자로 풀이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주역에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왜냐면 주역에서는 이제 주역의 제일 최대된 주역은 사실 시간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설명인데, 그 시간과 우리 현실이 지금 맞닿아 있는 공간하고의 조화를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의 조화가 잘못 일어났을 때 흉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감이라는 것은 주로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몸이 구금됐다든지, 또는 아주 그 불편한 어떤 망명이라든지, 어디 피신했다든지 할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속에 뭐라냐면, 철저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걸 빠져나가려고 해치지 말고, 그러한 시간대를 아주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니라는 것이 총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걸 잘했다고 막 우겨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서 본인이 좀더더큰 구덩이에 몸부림치며 빠지지 않고 현대의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잘 점져서 나가면 그 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놓은 것이 이 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감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또 있고요.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뭐 어려울 때 태에 대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노력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한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안안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어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거,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자세히 풀이됐다,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후에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탈무드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역이 점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미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시간을 측정해내는 것을 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시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몇 살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점서인데, 이제 이 주역이란 이 책을 자세히 읽고 난 후에 이싹 머릿속에 지우면 앞날에 대한 어떤 아주 감각적인 미래를 이렇게 점치해 줄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단순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역에 대한 내용 중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정치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주역에서 정치인은요, 사실은 정치인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아주 큰 재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혹세무민하고 욕심 많고 아주 이상한 그 몰입해가 정치를 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사실은 아주 해안을 가지고 무슨 당파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서 그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전제군주 시절이니까, 그 장자라든지 차자가 어떻게 왕이 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투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인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주역의 그 설명이 아주 정치인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조화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네. 네. 자,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기다릴 수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내 때는 안 오냐. 선생님, 뭐 나는 왜 내가 그 세상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은데 왜 내 때는 안 오냐. 이제 주위에게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의 강을 건너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 행복이요? 예. 그 다음 태어나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너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지키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이 아주 뭐 고관 대작의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또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강을 건너는 방법을 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자기가 작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 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네. 무턱대 놓고 그냥 때가 오기를 공부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집에 뭐 부인이 아주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주에게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그런데 때가 왔을 때 그게 정말 나의 타이밍인가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간하고를 자세히 분석해서 그게 맞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문왕이 이제 주역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적을 치러 갈 때 가감하게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아, 이제 때가 아직 머물지 않았다는 그런 일도 있는데 무턱대 놓고 내 때가 아닌데 그걸 요새 말로 들이밀다가는 아주 뒤에는 낭패를 보는 일이 있으니까 나의 시점이 언젠가를 착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주역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이제 그 36편의 명이라고 그 때를 얻지 못한 현자들에게 라고 하는 되는 일이 없을 때의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참 보면은 이 명이라는 거는 이게 밝은 기운이 상처를 입은 모습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네. 주역에서는 어떻게 명의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0명 중에 명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77%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여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또 그다음에 아주 무식하고 이상한 친구가 또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알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정신 없어요. 예, 야, 예, 왜 저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성공하는 것 같고 예.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땠냐면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왜 선택이냐면 위에 있는 윗사람이 그 윗사람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래 사람을 썼을 때 자기보다도 뛰어난 사람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아주 그 뭐랄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는 친구를 쓰려고 하지 바른 말하고 옳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든 사람을 잘 안 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명의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의 실력은 있으되 네. 윗사람과 아랫사람한테 네.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주 실력 있고 대담 큰 사람 같으면 아주 훌륭한 현자를 자기 스스로 써서 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속된 말로 여당은 쇠파트를 찾고
야당은 투사를 찾는다 이래. 그래서 세파트가 뭐냐면 가서 물으라 하면 무조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는 사람을 찾았고 이제 옛날 군사정부 때 우리 흔히들 하는 소리들이 야당은 가서 싸우라 하면 무조건 싸우는 친구만 찾았다 하거든요. 정말 현명하게 자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어떤 우리 그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이색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결국은 때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공자 선생님도 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야기였죠. 선생님의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때. 이 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저도 뭐 우리 선생님을 그 소개받은 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와서 자신의 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물어보죠. 그런데 때를 찾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무탁대하고 때만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네. 현상을 잘 지켜가면서 어느 때가 오는 걸 기다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 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도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열심히 지켜가면서 조금씩 낮게 해주다가 이 세상의 흐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하고가 아주 접촉을 하면서 크게 폭발을 할 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무턱대놓고 때만 기다리면 그런 현상이 잘 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투를 할 때 자꾸 잽을 때리면서 잔매를 때려야 상대가 때가 그 케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떠지 막 힘세다고 한 방에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만 지치는 법이거든요. 그러한 때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주역은 시간의 철학입니다. 과연 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땐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아 내가 어디쯤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아. 자기의 시간,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때라고 합니다. 네. 야 선생님한테 이 찾으러 왔다가 힐링돼서 상처가 치유돼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엔 젊은 청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어떠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를 뭐 인정해 줄 윗사람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아주 그 대학이 아주 이상해져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가에 따라서 그 대학을 명문 대학이고 뭐 하류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라든지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계통이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받은 사람이 농사꾼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뭐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자가 돼도 아주 떳떳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큰 어떤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현 상황을 어떻게 작은 것이라도 극복해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학 나오면 어쨌든 대기업체에 들어가야 되겠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힘들고 뭐 오너가 직접 챙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선택도 이제 우리가 공간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역은 64장로로 나누어졌는데 일원수에서 제일 첫 번째 근이란 자는 장은 시간입니다. 63장르가 처음 공간이거든요. 내의 공간이 어디에 있고 내 시간이 어느 때에 왔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기의 길을 찾는 데 주역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젊은이들은 욕심만 가득하고 자기의 어떤 때라든 실력은 따라가지 못해서 방황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시간대 응용하는 것이 제 아주 중요하리라고 봤습니다. 야, 우리 초아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밤을 새도 이 모든 것들이 갈카한데 책이 두껍습니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한
600페이지가 네. 넘는 책이라서 네. 아무래도 뭐 서울대 대학생들의 권장도서 백서원에도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두꺼운 책 어떻게 읽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처음에. 사실은 이 저 주역은 주역책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64등분으로 잘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차를 들여다보고 네. 아,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한 걸 읽고 싶다면 사랑에 대한 설명을 네.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됐다면 취업에 대한 것, 정치를 했다면 정치를 돈을 벌어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찾아서 조금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흥미를 느끼고 굉장히 또 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도를 해도 좋고요. 그런데 그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이 전부 설명이 달라져 있습니다. 영 다른 장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 64개의 어떤 목차, 어떻게 보면 64개의 어떤 단어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우리들한테 방송에 나서 오늘 좀 추천해주고 싶을 그런 목차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역을 읽는 방법은 시간의 철학이니까 제1장 근의장은 꼭 읽어야 하고 네. 두 번째 이거의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뭐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설명 대축의장 내 때를 맞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보니까 목차를 보고 야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해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는 우물정자 좋은 우물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민심을 얻으려고 우물정자는 사실은 우물정자의 그 자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가에는 자가 예를 들어서 일곱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덟 네. 개로 전체가 아홉 개인데 그러면 그 아홉 개 중에 한 개는 국가가 가지고 여덟 개 그 여덟 개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이런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못난 친구가 뭐냐면 우물을 지키는 독 있는 뚜껑이 같이 모습이라고 주역은 설명하는데 자기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것만 지키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할 줄 아는 기술 그것이 바로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 재벌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왜 국민들의 그 민심에 순응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은 지키고 자기 또 명예는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가 있는 것을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나누어주고 분배함으로 인해서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뭐 재산도 가지고 또 명예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것이겠죠. 네. 야, 뭐 정치인 민심 얻으려는 한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선생님이 그 이기라고 해서 지속적인 수익의 조건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바로 이제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대해서 어떻게 풀이를 해놨나요? 이렇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거든 제일 첫 번째 주역은 돈이 있는 장소로 가라 그럽니다. 돈이 없는 데 가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돈 있는 데 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 어떤 연구원에 그 경영연구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듣는 친구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고. 다들 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네. 사실은 주역은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거든 돈 있는 장소로 가라. 두 번째 이섭대천하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전하라. 강을 건널 줄 아는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강가에 서서 저 강 건너기가 참 힘든데 물에 빠질 텐데 하는 그런 치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유유황이라 해서 그 이용이 대작이라 해서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업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해 놓은 것이 이거의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 64개 64개로 제가 그 해 보니까요. 한 1년에 한 5에서 6번은 뭐 한 챕터씩 봐도 한 5회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주역 강의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쉽게 풀이해 놓으셨고요. 또 하나는 뒤에 이제 세상 풍경이라고 선생님의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의 어떤 우리 초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초화 선생님은 인터넷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초화컴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초화컴 운영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 뭐 초화컴 한 데서 크게 수익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인문학자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살거든요. 네. 그런 속에 조그만한 어떤 수입이라도 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장명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 속에 또 힘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이런 데 일이 힘들고 있습니다라고 상담하면 뭐 포인트 한 2만 포인트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하면 답변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월 수입 해봤자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지어주는 이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대신해서 음양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그 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명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색이 어떤 것인가를 코끼리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음색에 맞추어서 몇 가지 이름을 지어줘서 쓰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아, 아버님이 그 좋아하는 네, 음색을. 자기 이제 애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색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도 뭐 옷 색깔을 뭐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게 달라지듯이. 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장명법인 것 같은데 네. 이 장명과 주역은 어떤 관계를 좀 갖고 있나요? 사실은 장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온 것이고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시간을 단축했거든요. 그래 주역이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그게 저 첩태관의 풍수산지라는 8개도를 섞어 넣어가지고 64개를 만들고 그 이제 그 효사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선 토정 비결을 하는 것도 그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 만들어 놔서 그게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중국의 기곡 계곡에서 사는 기곡자 즉 왕년 선생이 거기다가 근근갑자 자인진 오신수라는 오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붙여가지고 만들면서 그게 이제 복서학으로 변합니다. 예, 복서학이라는 전복자의 점서자 그 대중 밑에 무당무자를 넣어가지고 아주 좀 주역보다는 아주 한나게 낮게 만들었죠. 네. 그곳에서 생년월일의 그 음양오행이 나타난 걸 보고 명리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한 계통에 한 40년 이상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모호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이런 역학을 상담하면 상대에게 잘못 가르쳐주면 상대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학자의 생활을 청산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요. 제일 첫째 음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양새 또는 음을 가지고 애를 불러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을 두 개 지어놓고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거실 이렇게 해놓으면 화장실에 가서는 용변을 보러 가고 거실에는 잠자러 가고 하는 것과 같이 이름도 그런 현상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름을 붙여놓는 거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렇듯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름 지을 때는 덮어놓고 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선배나 또는 이런 역학을 연구한 사람과 의논해서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 이제 한글 이름도 최근에 있고 예. 아무래도 한자 이름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 삼국이 중국, 일본, 한국이 전부 한자 문화권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글 이름을 지어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야 샛별아 이러면 참 예쁘죠. 네. 그런데 나이가 한 4, 50 됐을 때 김샛별 하면
50억은 연구하면 될 때는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아, 김세빈 할머니. 네, 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이렇게 평생 쓰는 것이 되나서.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름 장명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너는 좀 공부를 공부에 재능을 타고나라. 아니면 너는 좀 예능에 뭐 이렇게 재능이 있어갖고 방송에 많이 나와라. 어떤 부모님의 어떤 꿈이 이름에 담겨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애의 명조 즉 생년월일을 보면 예능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발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그런데 그 발달되는 것을 예, 도와줄 수도 있고 좀 억제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럼 부모가 예능계통에 좀 좋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오행도에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이름을 쓰고 또 사실은 이제 학문을 좀 공부를 좀 잘하도록 해주려면 그걸 도와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름보다는 타고난 머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 돼서 건강한 애는 뭐 보약을 안 먹어도 건강하지만 약한 사람은 아무리 먹이도 약하듯이 이름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의 운명을 이름 때문에 바꿔준다는 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제 이름이 구창환인데 이제 창고 창할 때 이제 창자 쓰고 빛날 환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창고를 빛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구창환 하면 네. 그 너무 받침과 이름이 날카로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사람들이 내리 속에서 그 이미지를 조금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아오가 필요한 건가요? 예, 아오는 이제 이렇습니다. 부모가 성명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 단 한 개입니다. 네. 근데 아오는 선배나 또는 은사 또는 친구들이 이렇게 존경의 뜻에서 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오가 한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추사하고 완당이라는 아오를 제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완당 선생 또는 추사 선생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아오, 근데 지금 현재 아오 문화가 왜 사라졌는가 하니까 아오를 지어줄 수는 있으나 지어주면 입으로만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필로 써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필 문화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필이라는 것은 붓글씨를 쓴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10년쯤 써야 다른 사람한테 작품을 하나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이나 모필을 갖고 흔드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연히 아우는 사라져 버리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아우를 하나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명함에다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도 굉장히 기운을 가진 것이 돼서 그 사람의 앞날하고 이렇게 잘 견주어서 아우를 지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발달에도 좋으리라 봐요. 그러면 이제 아우 자신의 이름을 좀 바꾸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우를 가지고 활동하면은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네, 방법이 있군요. 야, 자기 이름이 약간은 자기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과 다르게 젖었을 때는 좀 아우를 가지고 좀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보면 음양오행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음양하면 낮과 밤 또는 남자 여자 이 음지와 양지 하듯이 음과 양은 분명히 우리 속에도 있고 체질 속에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네. 오행이라는 것은 금목 수화토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음양 오행에 둘러싸고 있는 걸 뜻합니다. 그게 서로 이제 상생상극이라 서로 상극하는 것이 있고 상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생상극의 이치가 그 사람의 전체를 가른다고 해서 우리 그 동양어서에도 동양 침술학이라든지 또 약을 짓는데도 음양오행설을 많이 강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륭화복을 나타내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최근에 주역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그 뭐 우리 선생님 초하 선생님한테 나 제자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가
예, 내가 중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제도권 안에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과를 입학해서 또는 그게 대학원에 가서 동양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에 주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면 뒤에 가면 남는 것이 굉장히 허망해져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잘. 그러고 그냥 아마추어로서 주역은 내 삶의 어떤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더욱더 이렇게 예, 조미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저것만 가지고 매진하는 것은 내가 아주 말리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은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면 본인을 계속 홍보를 안 하는. 자, 뭐 아무래도 이제 40년 이상을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야, 이분은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산진 시장에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들 셋둔 이렇게 포목상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 둘은 아주 성공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뭐 좋은 은행에도 들어가고 또 높은 고위공직자도 되고 이랬는데 아들 하나가 아주 머리가 나빠요. 아. 그래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포목상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내한테 왔어요, 이야기가. 선생님, 나는 소원이 하나 그거 다 이루었는데 저는 아들놈 하나가 저렇게 나를 애를 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 두 아들보다도 지금 현재 좀 모자란다는 그 아들이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아들이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아들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어머니하고 얼굴 내밀 뿐이지만은 그 모자란 아들은 어머니가 아프면 이렇게 업고 가서 병원에도 가고 또는 뭐 아주 저거 뭡니까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주 인식을 철저하게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선생님 그 애가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애가 연애를 할 거요. 집에 있는 저 포목성에 일하고 있는 아가씨하고 둘이서 사이가 좋을 텐데 결혼을 시키다라. 아이고 그 애는 집에 엄마 아버지도 없어가지고 내가 아주 힘들게 그 저 불쌍해서 우리 집에 둔 애인데 그 애를 우지 내 며느리로 맞이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랬어. 그런 며느리라야 두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까지 그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상담의 과정에서 느낀 건데, 나들, 사법고시나 합격해서 뭐 높은 공무원이 되고 아주 그 높은 좋은 자리에 가서 아주 그 골든칼라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이 세상 사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꼭 공부한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절실히 그 속에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집안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요 잘난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이 때로는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초아 선생님 모시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세상을 좀 다르게 보시는 눈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떤 힘일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세상을 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아 서대원 선생님 모시고 저희 주역 강의란 책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고전 책이지만 우리 초아 선생님이 쉽게 풀어주셨고요. 또 64개의 그 목차대로 쭉 읽어보시면은 좀 세상을 보는, 제가 오늘도 느꼈어요. 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좀 바뀔 필요는 있겠구나. 라는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저희 방송에도 또 자주 나와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주역이 시간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주역의 맨 마지막 장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유부 우엄주하면 무국하고 유기수하면 유부실시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서로 믿음을 가지면 아무 허물이 없으나 유기수하면 술을 마시고
그 주사가 생기면 모든 믿음은 끝난다고 하면서 주역은 마지막 장을 대단한 장을 마칩니다. 사실은 자연을 노래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역은 단순한 우리 마시는 술을 이야기 참여하면서 장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술 마시고 본인이 주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평생을 주역과 함께 살아왔고 그 책을 지어서 지금도 그 인쇄료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더욱더 이 책을 좀 더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인식하고 내 공간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한테요 방송하기 전에 그 새농이라고 하는 아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언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또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농사를 진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새농이라는 새농 부창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여주시죠? 아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새농 부창환인데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요 이거 놓고 저희 이제 제 방에다가 이제 액자로 이제 놓을 생각인데 야 세상 세자에다가 농사할 야 여러분 제 그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창원의 인물 탐구 오늘은 초아 서대원 선생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